오늘도 만들어 보세. 오늘은 무엇을 만드는 시간입니까? 아, 오늘 고구마 심을 거거든. 고구마 이렇게 멀칭된데 이렇게 쿡 넣어줄 거 있잖아. 그거 만들려고. 아, 짝대기? 응.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거 만들려고. 고구마 심는 짝대기구나. 이거 우리 집 앞에 이거 저기 널브러져 있길래 갖고 왔어, 쓸라고. 어디서 또 잘도 주워오지요. 그지. 대단해. 그래도 신기하다잉. 대단하다잉. 야, 왔네, 왔어. 왔지? 응. 여기다가 놓고서 치면 되거든. 아, 그렇게 납작하게? 응. 그래서 한 길이나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꽤 기니까 요 한 반만 쓰면 될 것 같거든, 나는. 네. 그럼 두 개를 만들 수 있겠네, 양쪽으로? 오, 두 개를 만들어도 되고. 그래. 두 개 만들까? 아니, 하나 만들어. 뭐야, 이거? 하나 만들면 자기만 일할 수 있잖아. 그럼 결국은 나만 일하라는 얘기네? 에, 왜 그래. 그지? 요건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여기다 킵해 놓겠어요. 네. 킵. 됐지? 네. 여기를 V자로 이렇게 잡았어. 아, V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몰랐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V자가 됐지? 오. 그리고 요게 왜 V자가 돼야 되냐면, 땅으로 이렇게 심기게.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딱? 어. 그리고 이렇게 걸려서 비닐로 안으로 쏙 들어가게. 아. 그리고 얘는 무조건 막 이렇게 45도로 깊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약간 이렇게 둥글려줘야 돼. 둥글려야 되니까. 바이스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였어? 그래. 야, 진짜. 요거를 감아주겠습니다. 손잡이로 쓸 부분을. 아흠. 요 까만 테이프로. 얼마나 열심히 잘하려고 그냥 아주. 요거 내년에도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손잡이 꺼져 그냥 아주. 내년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선 감는 방법을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지식은 노가다에서 배웠다. 쓰임새가 거기서 거긴 거야? 아, 그거 잘라서 꺼칠한 부분도 감아주니까 좋네. 그렇지. 안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손잡이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음침실이 간단합니다. 요것도 살라고 하니까 돈만 원 줘야 되더라고. 그래요? 집에 와서 이거 버리는 것 같다 슬쩍 만들면 되지. 돈을 아껴야 됩니다. 그렇지. 있는 도구는 써먹어야 됩니다. 장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고구마를 심어볼 겁니다. 우선 뭐 고구마 심는 거는 이제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요 고구마는 네. 종묘 가게에서 이제 사왔습니다. 네. 이렇게 뿌리가 이제 조금씩 자랐죠 이제. 네. 예. 요 상태를 여기다 이제 심으면 되는데요. 네. 간격은 이 고구마 줄기가 네. 이제 요 고구마 줄기 정도. 요 정도 나오겠죠, 요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심어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빼주면 돼요. 쉽습니다, 이게. 그리고 깊이는 네. 한 5cm에서 한 10cm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요 깊이는 한 요 정도 되는 거고, 옆으로 이제 눕혀서. 그렇게. 깊이는 5cm에서 한 10cm면은 이제 적당하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아. 얘도 여기서부터 이제 넣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쉽습니다, 이게. 야. 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금방금방 심겠네. 네. 이렇게 잡아서 쭉 집어 넣어서 옆으로. 그리고 이렇게 쉽게. 어허. 이렇게 빼면 됩니다. 야. 잘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흙을 여기만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여기만 이제, 이렇게. 아, 거기만? 네,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오. 공기가 안 들어가게. 아. 눌러주면 돼요. 간단하네. 많이 사온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네. 그럼 이렇게 금방금방 심으면? 그치. 예. 우리 고구마 많이 먹는다! 아싸! 이렇게 해가지고,
지그시 눌러서 쑥 집어넣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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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만 딱 이렇게 그리고 요 구멍을 요 흙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메워주면 돼요. 이렇게 쭉 눌러주면 공기도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기술 있는 사람이 형 쑥 꽂고 쑥 꽂고 하면 막 가겠네. 그렇지. 금방금방 하지. 그래. 와, 대단하신데. 내가 또 이제 고구마 또 이게 심는 거 갖고 또 이제 유심히 또 봤잖아 또. 그래. 응. 와, 또 보고 또 배워왔구나. 이런 식으로. 잘한대. 빼주고 여기다 흙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군요. 와, 땅만 있으면 그지 이거저거 심고. 어. 아유, 재밌네. 와. 그리고 요즘 종묘사가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이거저거 다 그지. 그렇지. 갔다가 심기만 하면 되고. 와. 이게 요거 한 단에 한 10,0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금방 도구 만들어가지고 금방 심어. 참나. 어, 연장도 좋고, 아이고, 좋아라. 연장 좋아, 딱 좋아. 오. 딱 좋아,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연장도 만들기가. 아까 그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한 밀려 들어가죠? 네. 오, 이렇게. 좋다, 좋다. 자, 요렇게. 요렇게 이제 고구마를 심어봤습니다. 이야, 둘, 네. 넷, 여섯, 여덟, 열, 열 개씩 심네? 많이 심네. 이야, 좋다, 좋다. 다 심겠다. 다 심겠다. 조건 남겠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연장을 만들어서 네. 고구마를 심어봤습니다. 요번 가을에는 맛있는 고구마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구마 맛보러 오세요. 잘 됐을 때. 제가 잘 되면 영상에 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고구마 맛보러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돌이킬 수 없어. 뭘 또 돌이킬 수 없어. 빨리빨리 심어. 포즈만 취하고 누르지도 않았어.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